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수용급 들어갈게요. 경제론 파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재론은 70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경제론이에요. 70페이지로 갑니다. 자, 70페이지로 가시면 경제론이 있거든요. 여기 나온 다음에 이제 경제론에서는 두 군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론이고요. 수요와 공급이론은 나온다면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만약에 거미집이론이 나오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 집으로 가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70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부동산 수요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부동산 수요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수요의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가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틀리죠, 그죠? 뭐 1년이면 좀 먹고, 자, 좀 먹고, 한 달 먹으면 많이 먹죠, 그죠? 하루 먹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이게 유량이에요. 유량이고, 절량하면 안 돼요. 절량이 아니라 유량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만약 24평 아파트를 지금 3억에 팔려고 가도 면적을 해요. 을순이한테. 그럼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럼 어제 샀대요. 산 게 중요해요? 앞으로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려고 중요하죠. 구매하고자 하는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 중요하고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그래서 사후적 하면 안 된다. 사후적 하면 안 되고 사전적 개념이 된다. 살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살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3억 주고 팔겠는데 사시겠어요? 돈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죠. 욕구를 갖춰야 됩니다. 자, 욕구가 바로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다는 거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이걸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자, 이거의 반대가 잠재수요거든요. 그러면 잠재수요라는 자체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구매력이라는 거는 차입 능력도 들어가요. 차입 능력도 들어가서 여기에 금융, 대출금도 들어갑니다. 돈을 빌리는 대출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은 잠재수요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고리로 빌려줘야 돼요? 좀 저리로 빌려줘야 돼요? 저리로 빌려주고. 자, 대출 비율을 좀 낮춰야 돼요? 대출 비율을 높여야 돼요? 높여지면 유효수 되겠죠? 개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은, 수요의 개념이에요. 자,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시점이었어요. 아까 제가 일정 기간이었어요. 기간.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이에요.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고, 오른쪽 가볼게요. 좀 전에 제가 사후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적. 실제 구매된 게 아니라, 구매하려는 게 의도된 양이 중요하고, 그냥 수요입니까? 유효수요입니까? 유효수요죠. 살 능력까지 다 받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량 개념이었어요. 보통 수요는 유량 개념이었어요. 유량. 기간을 정리해주는 거죠. 그럼 밑에 유량과 절량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걸 이제 제가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 1, 2번을 풀 거거든요. 그죠? 유량과 절량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유량, 절량인데 이 유자가 흐를 자거든요.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플로우라는 말을 써요. 흐른다. 근데 절량이라는 거는 저수지할 때 썼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시점이다. 영어로는 이제 스톡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톡.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양을 봤을 때, 아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개면은 조금 덜 먹고 한 달에 100개면 많이 먹죠. 하루 100개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일정 시점에 아니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인데 그럼 제가 지금 자, 호프집에서 500리터를 시켰어요. 이 정도. 근데 지금 제가 10분 동안 요 200리터를 마셨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건 300리터가 되죠. 그죠? 그럼 현재는 300리터고 제가 요거 10분 동안 마신 양이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봅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양은 저량이고 자, 기존 신규라든지 뭐 빠져나간 건 다 유량인데 자, 들어볼게요. 자, 느낌이 안 오시니까 갑돌이가 소득을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많이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죠? 만약에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쫓겨나고 월 1,000만 원 갖다 하면 좋아하고 하루 1,000만 원 갖다 쓰러지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 근데 자산이라는 건 어떻죠? 자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축적된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죠?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거. 자, 가격과 가치는요. 내가 지금 내 주택이 5억이라는 거는 2019년 1년 동안 5억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 5억입니까? 현재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현재의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내가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요. 많이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이고 이 양은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인구수, 대한민국 현재 인구수는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시점에 따라 틀리죠. 그럼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주택도 잘 나와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좀 갈게요. 만약에 A 지역에 100채가 지금 존재한대요. 2019년 1월 1일. 그럼 요거는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중에 있죠. 그럼 요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지금 일정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재고주택입니까? 재고주택이죠. 그럼 재고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어떤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까? 시점이죠. 전향에 대한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날 갔더니 150채가 됐어요. 그럼 이 안에서 몇 채가 신규로 지어졌나요? 50채죠.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지금 제가 1년 동안입니까? 1년 동안은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럼 요거는 신규주택은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규주택은 저량이다, 신규주택은 유량이다? 유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여있는 양이 이제 재고가 저량을 얘기해서 시점을 얘기하고 신규는 만드는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유량을 지어둔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저량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암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재고, 인구, 자산, 가치. 요 네 가지만 나오고 다 유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편법을 이용하겠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저량, 시점. 그럼 여기에 저자가 들어갔죠? 그럼 요걸 찍으시고, 하늘에 UFO가 떴어요. 그럼 유량은 프로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71페이지 밑에 하단에 저량, 유량 단어 있나요? 저량은 플로우예요? 스톡이에요? 속,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자, 따라보세요. 인구, 재고, 자산, 가치.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그 다음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지대라는 건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그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신규주택. 유량은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빨리 오늘 프린트물 1, 2번을 풀어보세요.
X인데 일본에 가시면 따라서 재고, 자산, 가치 무슨 양이죠? 저량이었죠, 그죠? 저량이었고 이번에 일정 기간은 유량이죠.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플로우죠.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72페이지로 가죠. 72페이지 가서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함수? 수요 함수. 자, 수요 함수는 우리가 그 요 QD가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 종속 변수고 그다음에 이 독립 변수가 이제 프라이스가 가격이고 영향을 주는 게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거든요. 그럼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그 재화의 수요량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간의 함수 관계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하나, 세 가지 그래프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는데 보통 1, 2월 강의를 하는데 우리 그 원장님은 전업반은 3개월 과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밑에 그래프 있죠. 근데 그래프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는데 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탄력성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탄력성. 그걸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별표 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인 A하고 B하고 시장 전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합쳐요. 개인을. 개인 A하고 개인 B하고 합치면 시장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강의를 들었어야 알거든요. 우리가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면서 탄력성이 다르죠. 자, 그럼 얘는 조금 가파릅니다. 곡선이 가파르고 얘는 좀 완만해요. 자, 그러면서 얘를 합치면 시장 전체가 돼요. 시장 전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다가 제가 보겠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칠판 두 개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양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럼 얘가 두 개 늘리면 얘가 세 개 늘렸어요. 합치면 다섯 개가 되죠. 그죠? 그럼 시장 전체는 그냥입니까? 양이 더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그죠? 더 탄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탄력적.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거를 수직적으로 합쳤다고 않고 수평적으로 합쳤다고 그래요. 그죠? 자, 수직으로 합친 거예요? 양이 수평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2번. 개별 수요란 어떤 재화에 대한 각 개별의 수요예요. 아, 울려요? 어떻게 하지, 이걸?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많이 울리나요? 예. 네. 아,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개별 수요란 어떤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하나의 수요예요. 그죠? 그럼 이 시장 수요는 각 개인들의 개별 수요를 합쳤는데, 자, 아까 제가 가격을 합쳤어요. 밑에 양을 합쳤어요. 이 수평으로 합쳤거든요. 그죠? 그럼 수직의 합이다. 수평으로 더했다. 수평으로 더했고요.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거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을 합한 거죠. 그럼 개별 수요 함수를 합한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 반드시 개별 수요를 수요량에 대한 정리를 다음 합해야 되는데 4번 별표.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겠어요? 완만해지겠어요? 탄력적이겠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건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한테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가시면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더 많이 늘리겠죠. 수량.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했지만 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죠.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반비례 관계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역의 관계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요게 가격이고요. 이게 양이에요. 자, 수요 곡선 제가
입문 과정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측으로 내려가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 직선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곡선을 이 직선을 곡선인데 직선을 그린 거고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이면 얘와 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200원에 두 개를 사겠다. 3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줄이고 만약에 10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양을 줄이겠어요? 양을 더 늘리겠어요? 늘리죠. 수많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이냐? 수요 곡선. 그럼 얘는 얘와 얘가 반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마이너스 관계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수요 법칙 갈게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가격만 바뀝니다. 그럼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어때요? 수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비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 가시면은 자, 우측으로 내려가는 우상향이에요?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우하향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이유가 자 요게 이제 가격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둘이 합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만약에 시험 문제는 바꿔 넣을 수 있는데 이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대체제. 그러면 콜라 비싸면 사이다 먹으면 대체 관계죠. 그죠? 이게 대체 관계인데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얘네들이 바꿔내는데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른 거를 보여드리는데 둘 다 가격 때문에 그런 건 똑같은데요.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얘기해 볼게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친 게 가격 효과인데 들어가 보긴요. 자,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가격도 비슷하고 다 똑같죠. 그죠? 맛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구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은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천 원을 가지고 있대요, 갑돌이가. 이 안에서 수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X재화와 A재화와 A재화와 만약에 B재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대체제니까 가격이 비슷하고 볼게요. 그 만약에 100원이에요. 100원에 10개를 사고요. 얘도 100원에 10개를 산다면 자,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를 늘릴까요? 수요를 줄여야 될까요? 줄이죠. 다섯 개밖에 못 사죠. 그죠?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자, 이게 이제 가격 효과인데 자, 이러면서 다섯 개밖에 못 사죠. 그죠? 근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다릅니다. 자, 소득 효과는 한 재화만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고 실질 소득이 변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천 원에 10개를 먹었는데 지금 그냥요 다섯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이 내 월급은 적어진 게 아니라 실질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변해요. 그럼 실질 소득이 상승한다.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감소해요. 그럼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수요를 줄여야 돼요. 줄이죠. 다섯 개 줄였다면 여기서 두 개 줄일 수 있죠. 이건 따라보세요. 소득 효과. 그럼 이건 두 가지 재화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재화와 실질 소득이 변화가 나오면 자 이건 따라보세요. 소득 효과. 근데 대체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몇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왜일까요? 대체재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소득과는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한다.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화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A재화가 200원으로 오르면 얘는 100원으로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는 효과예요. 하락하는 효과죠. 그럼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A를 많이 사겠어요? B를 많이 사겠어요?
비를 많이 사죠. 그럼 비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고 A를 줄인단 말이죠. A를 만약에 3개 줄이고 B를 3개 늘렸다면 이거는 따라서 대체효과. 대체효과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박스 있어요? 그죠? 잘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소독효과. 소독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그 문제는 두 가지 재화다, 하나의 재화다. 그럼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증가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재화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하는 것은 무슨 효과? 소득효과죠. 그런가요? 근데 대체효과는 칠판 보세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하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대체효과는 몇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한 재화의 가격 상승하면 상대 가격이 바뀌어요. 그죠? 변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가격 변동이 없는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효과. 자, 이건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근데 다 둘 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5번 별표 3개. 아,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떠요, 이거. 여기 5번에 보시면 수요량이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100% 나와, 100%. 그럼 아까 요 가격 기억하시죠, 가격. 그 가격이 수요량이 변화예요. 자,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떠.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가격이냐 가격 이해냐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냐 수요의 변화로를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거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 때문에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뀐다?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면 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럼 아파트면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가격 이외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시려면 분양가만 영향을 받습니까? 이자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이자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화라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죠, 그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변화. 다른 것 때문에 바뀌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는 200원이 똑같아요. 그럼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뀝니다. 그죠? 그럼 아파트 사실 때 없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좀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지 돈을 많이 빌리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차입 능력도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자가 낮아지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 그래서 곡선 자체가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얘는 가격 때문에 그렇고 가격 이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인하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럼 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우측. 그래서 얘가 자체가 아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해요.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시키죠.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습니까? 얘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죠? 그럼 자, 따보세요. 수요량, 점.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칠판 두 개가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요 선상에서만 움직이겠죠. 대답해 주세요. 얘는 그냥이요. 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재밌게 간다면 우리가 수요를 늘린다는 거는 더 수요를 많이 산다는 건 기분이 좋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가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펜 들어볼게요. 73페이지입니다. 밑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그냥요 양이 붙었어요. 자, 얘는 그냥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당의 재화의 가격이죠, 그죠? 다른 걸로 일정하고.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이에요. 얘는 가격 이외에요. 그럼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증가하는 우측, 감소는 좌측. 가격이 불변이고 다른 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네. 넘겨보세요. 이게 자, 이거는 요 생긴 모양이 따보세요. 우하향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떻게 이동하냐면 따라보세요. 우상향 이동. 이거 뭐냐면 곡선 자체에 생긴 모양이 아니라 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따라보세요. 좌하향 이동. 좌측으로 이 곡선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요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74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가시면 수요 곡선 우측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우상향 이동.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좌측 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그죠? 따라보세요. 좌하향 이동.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는데 어려운데 가져가지고 자,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문제 스타트. 오늘 프린트. 3번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수요 곡선이 그냥이요 이동을 했어요. 이건 가격이요 가격 이외에요. 그럼 수요량은 변했지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셔야 돼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돼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맞겠어요? 수요의 변화가 맞겠어요? 수요의 변화가 맞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갑니다. 74페이지로 가시면 그 6번에 가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격 이외인데 자, 거기 보시면 소득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것부터 스타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소득의 변화인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있고, 수요량을 줄이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량을 늘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중재라고 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를 이걸 정상재로 나옵니다. 자, 이건 열등재죠. 그럼 뭐냐면, 이거요. 소득이 높아지면 나쁜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신차라면 열등재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 중고차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겠어요? 새차 뽑겠어요? 새차 뽑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우중재, 정상재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고 열등재는 같아요? 반대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소득은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자, 이거는 따라보세요. 우등재, 정상재. 자,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건 따라보세요. 열등재. 반대입니다. 그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양가로 2번에다가 100% 3개 100% 나오는데 관련재화의 가격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적으세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볼게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제가요 어떤 지인이 아프셔서 병문안 갔는데 지금 과일가게 사과와 배가 팔아요. 사과가격이요 물어봤더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값보다 더해요. 그럼 사과 사시겠어요? 배를 사시겠어요? 배 사죠. 맞아요? 배를 사셨던 건 배의 가격 때문입니까? 사과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과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예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재화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따면서 대체제. 아까 대체제는 성질이 부족해서 그냥입니까? 바꿀 수 있는 재화입니까? 그럼 우리가 콜라 아니면 사이다 먹고 빌라 있으면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완제. 커피에 설탕 타 먹죠. 그럼 이거는 서로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가 보완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체제부터 갈게요. 자, 그럼 대체제 가격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쪽으로 갈게요. 그럼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인데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은 자 빌라 가격이 비싸요. 그럼 아파트 사요. 내가 아파트가 해당 재화니까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늘렸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빌라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빌라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따면서 대체제. 그럼 빌라의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헷갈린 게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 수요량을 줄이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죠. 그럼 따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러면 수요는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은 건 그냥입니까? 그 대체제의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오르면 그냥입니까? 내 걸 더 삽니까? 더 사죠.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안 사고 내 걸 사죠.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아까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커피가 있고요. 부동산이. 설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커피에 대한 보완제입니다. 얘가 보완제 가격이 만약에 하락되면 커피가 싸지면 커피 수요량만 늘어날까요? 설탕 수요도 같이 늘까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보완제. 그러면 수요가 늘으면 얘도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다음에 보완제 가격.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74페이지 밑에 대체제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74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대체제 가격이 있어요? 그럼 XJ와 YJ를 봤을 때 대체 관계다. 그럼 XJ의 가격이 상승하면 YJ의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XJ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 관계는 Y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YJ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데 커피와 설탕이 보완제래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올랐더니 내 걸 줄였죠? 그럼 커피의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른쪽 대체제와 보완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다가 배포. 매수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에요. 그럼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높다는 거는 아직 상승했어요.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죠? 자, 우리가 남자분들 담배값이 다음 주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서 사재기를 합니까? 그죠? 더 오르기 전에 산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이외죠. 그럼 우리가 수요의 변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 분위기 안 좋은데,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올랐어요? 안 올랐어? 올랐으면 적어요.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어? 안 올랐고 예상만 해서 내가 수요를 늘린 거죠. 그럼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도 가격 이외의 이유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으면 잘 따라오셨고요. 이 정도 하면 훌륭해요. 넘기세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76페이지로 갑니다. 자, 76페이지 가시면 지금 우리 그냥 수요를 배우고 계세요? 부동산 수요를 배우고 계세요? 부동산 수요죠. 그죠? 맞나요? 그럼 볼펜을 들어보세요. 자, 볼펜은 저가지만 부동산은 그냥이에요? 고가예요. 그럼 2번.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고가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 다음에 구매 결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돼요. 뭐 법적인 거와 경제적 기술적. 그 다음에 또 이자 같은 것도 고려되고요. 자, 구매 절차에 여러분들 볼펜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볼펜하고는 다른 구매 절차가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아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럼 지금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투기 수요.
가수요라는 거죠. 볼펜에 가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많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위에 탄력성은 아직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종류에서는 2번만 출제가 많이 돼요. 따라서 유효수요. 아까 유효수요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갖춰야겠죠. 거기 안에는 이 금융대출금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수요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뭐 저도 뭐 갭투자나 이런 다주택자니까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갭투자했다는 건 뭡니까? 그냥입니까? 이거는 내 그 사용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가 투기수요로 들어간 거죠. 따라서 가수요. 이건 이용관리 의사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갭투자해서 나는 시세차익만 먹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본이득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신규수요는 구매력이 생겨서 처음 부동산 사면 신규고, 내가 현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교체한다면 그냥이에요. 교체수요. 교체수요죠. 근데 찍어줄게. 그냥 유효수요 나와. 무슨 수요 나와? 유효수요. 보는 쪽과 파생 쪽도 출제빈도는 낮은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만약에 1, 2가정이라면 3, 4월 달에 풀 건데, 그냥 보는 쪽과 파생 쪽은 읽어요.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하고 있어요? 수요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그럼 보는 쪽 수요와 파생 쪽 수요가 뭐냐? 들어볼게요. 자, 보는 쪽은 본래 원하는 수요예요. 직접 수요고, 직접 수요고, 자, 파생적은 본원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간접 수요라고 하는데, 아,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빵집 가갖고 밀가루 사세요? 빵을 사세요? 밀가루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빵 사죠. 그냥 이거 본래 원했어요. 그럼 먹으려고 샀죠. 다음에 직접 수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밀가루를 사야 됩니까? 그럼 밀가루 왜 샀어요? 먹으려고 샀어요? 빵 생산하려고 샀어요? 간접 수요라 그래요. 따라서 간접 수요. 파생되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빵 나와요? 주택 나와요? 주택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사셨어요.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이에요? 주택을 생산해야 돼요. 그럼 토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기서 택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파생 쪽 수요의 간접 개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보는 쪽 수요라는 게 있네. 찾았어요? 이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밀가루 수요입니까? 빵의 수요입니까? 빵. 빵을 내가 원한 거죠. 주택을. 그런가요? 근데 밀가루를 수요하시거나 택지를 수요한 건 그냥입니까? 빵을 생산하기 위한 겁니까? 그 파생 쪽 수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수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맨 밑에 즉 밑줄 쳐보세요. 토지는 토지를 샀다는 거는 보통 토지를 직접 수요하게 샀습니까?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게 샀습니까? 간접적 수요의 파생적 수요의 개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파생적 수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대한 택지 수요는 주택의 수요에 파생되고 농경지의 수요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파생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보는 쪽과 파생 쪽도 요새 잘 안 나와요. 그냥 아까 따르세요. 유효 수요.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이 3개월 과정으로 다 마스터해달라고 해서 지금 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지금 뭐 그 위에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아까 했던 거니까 이제 보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요를 줄인 겁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겁니까? 증가. 그럼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하면 그냥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가구가, 핵가족하면 가구가 분리되죠? 혼인에 대한 분가하면 되고요. 각종 공공실에 의한 농지 확보가 많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여기서 소득은 그냥 정상재를 얘기를 해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겠죠. 그냥? 그 다음에 아까 대체재 기억나시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내게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보완재 가격과 나는 반대죠. 보완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게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체재 보완재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제약 요건은 뭐냐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싸요? 부동산은 비싸요? 그럼 사기가 좀 어렵죠. 제약됐고 그 다음에 공사법상의 규제가 많고 유사부동산의 과잉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수요하고 내 건 안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세 때리면
금리 인상하면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강의, 일단 뭐, 요거 마이크는 좀 쉬는 시간에 좀 테스트 하고요. 들음만 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지금 쉬십시오.